안녕하세요. 제주도 모로모아트라는 화원에 다녀왔는데 넓은 들판에 메밀밭이 아주 누구 말처럼 소금을 뿌려놓은 듯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라벤더 지금 현재 보이죠. 라벤더 이 식물을 아주 길게 아주 잘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실내 정원도 있어서 각종 다양한 식물을 화분에 심어 놓았어요. 좋은 점은 가족들과 이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들판에 있죠. 이 잔디밭 위에서 아주 재밌게 놀 수도 있고 염소도 한두 마리 있고요. 그래서 이 제주도 가서 특히 아이들이 있을 때 같이 가서 이렇게 이 잔디밭에서 놀면은 한동안 시간을 보내면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메밀밭 속에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오른쪽에 보이는 그 나무, 이 무슨 나무인데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 웨딩 촬영도 바로 온 커플들이 몇몇 보이더군요. 지금 보이는 것처럼 메밀밭에서 젊은이들이 사진을 찍고 좀 보기가 좋았습니다. 제주도 보로맛 화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. 추천합니다.